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얼굴을 안 보여준 것 같아서 얼굴 보여주러 왔어요. 녹음 안 끝났어요. 이제 해야 돼요. 운동하고 이제 회사 와서 녹음하려고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지방입니다. 수능 잘 끝났나요? 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안 좋아도 상심하지 말고. 그건 정말 오랜만이네. 재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걸을 수 있는 정도에서 좀 이제 쩔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정도고, 근데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이게 춤을 추는 날이 오면 뭐 겁먹을 것 같기도 하고. 녹음 빨리 하고 들어가서 자야죠. 디노 솔로 나오는데 이제 멋있을 거예요. 저는 촬영하는 걸 모니터를 봤었는데 멋있게 잘 나올 것 같고, 막내가 또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솔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춤출 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힘들 것 같은 느낌이 큰것 같아요. 날짜를 보니까 이제 수술한 지 12주가 넘어서 지금 이제 조금씩 사이클도 타고 런닝머신도 좀 걷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도, 뭔가 일본이나 여행을 가도 잠깐밖에 못갈것 같아요. 또 들어와서 재활을 해야 되니까, 또 오랫동안 재활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서. 아,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좀 재활하고 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머리도 이제 내일 좀 단정하게 자르고 머리도 다시 이제 검정색으로 덮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걷고 걷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남들보다 좀 빨리 재활이 됐는데 여기서 좀 많이 더뎌지는 것 같아요. 낫는 게 한국에서 여행을 해도 똑같지 뭐, 서울에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재활 선생님을 아예 데리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형을 그냥 꼬셔가지고, 재활해주는 형을 꼬셔가지고 데려가서 같이 여행하고 같이 재활하고. 근데 혼자 재활하는 법도 이제 좀 많이 터득해가지고. 여행을 갈거 만약에 진짜 일본 여행 갈 거면 재활하는 형을 데리고 가야죠. 근데 이게
잠 진짜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뭐 걱정할 거 아는데 여행 간다고 하면 걱정할 거 하실 것도 아는데 일단 저는 누구보다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해야 몸을 빨리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강원도? 최근에 형이랑 갔다 와가지고 캠핑을. 저는 교토랑 이제 겨울이니까 삿포로 이쪽으로 여행 가보고 싶어요. 일본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걸을 수는 있어서 뭐 이렇게 걷는 데는 지장도 없고 그리고 재활 선생님이 러닝머신이든 뭐든 많이 걷고 사이클도 타라고 해서 좀 많이 걸어 다니고 싶어요 지금. 오늘 날씨 별로 안 춥던데? 원래 수능 치는 날 진짜 춥지 않았나 거의 대부분이? 일본도 춥나? 일본 조금 날씨 보니까 좀 따뜻하던데 그래도. 아니 여기 이쪽도 막 그늘이지네 지금? 조명 때문인가? 놀러 가고 싶은 곳 진짜 많죠. 어디든 가고 싶죠 지금. 근데 그 겁나더라고. 이제 맨날 일하러 가면 정말 스태프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편하게 다니는데 이제 막상 또 여행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쉽사리 가고 갈수 없더라고. 아니야, 명상은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지금 우주공장에 혼자고 애들은 지금 입국하자마자 밑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 라이브도 할겸 애들 얼굴도 보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아까 인사 다 하고 고생했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저는 녹음이 있어서 녹음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솔로곡 계속 범중이 바빴어가지고 녹음을 못했거든요. 잠은 못 자. 잠저 진짜 많이 자요. 하루 종일 자요. 맨날 맨날 잠만 자요. 아, 솔로 헉 그냥 막 하지 마. 나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야. 멤버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좋죠. 뭐 같이 있었으면 더 좋고 지금 연습도 같이 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니까 유네스코 갔으면 파리도 가보고 했을 텐데. 사랑하니까 힘낼게. 첫눈 온다고 벌써? 왜 벌써 첫눈 온다고? 근데 날씨가 눈이 올 날씨는 아닌데. 그렇지 않나? 너 그러기엔 너무 따뜻한데 지금. 디노 솔로 나오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디노 열심히 진짜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아 그리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너무 개인사. 삿포로 눈 내렸구나 벌써. 아니 아 이렇게 말하면 또 기대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확정은 아니고 그 제가 원래 콘서트를 이제 돔투어를 갈줄 알고
이제 아버지께서 후쿠오카 맞죠? 후쿠오카에 이제 어느 한 지역을 이제 아버지가 이미 티켓이랑 부모님들께 얘기해서 끊어 놓으셔가지고 저도 아마 아버지랑 여행 겸갈한 지역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같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기대할까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는데 갑자기 나보고 너안 가냐 이래서 이러면서 그래서 뭐 아빠 가면 뭐 나도 애들 공연 볼건 갈게 이랬는데 효자는 아니니? 그래서 아버지랑 뭔가 여행이나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좀 모시고 좀 좋은 데도 가고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청년 다 만났죠. 멤버들 다 만났죠. 나는 곰방 가야 돼. 나 어제 약속해가지고 잠깐 낀 겁니다. 녹음을 해야 돼가지고 범준이 기다리고 있어서 잠깐 이렇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버스랑 자주 올게요. 아니 솔로곡은 내달라 그러고 빨리 녹음해서 냈으면 좋겠다 그러고 녹음하러 간다니까 가지 말라 그러고 저는 범준이 기다려서 녹음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고 마음도 잘 챙기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십시오.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종종 집에서 라이브 켜서 얼굴 비출게요. 다들 수능 본 분들은 고생했고 진짜 인생이 다가 아니니까 오늘만은 그냥 후련하게 가족분들과 또는 친구들과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후련한 마음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안녕. 바이바이. 기다렸는데 너무 짧게 했다. 미안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